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무증상자 등에는 자가진단 키트인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해 검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시행 중인 PCR 검사 역량은 하루 75만 건 정도 된다며 이를 넘어서 환자가 급증하면 신속 항원 검사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고령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과 위험도가 덜한 집단으로 구분해 PCR 검사 우선 적용 대상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빨리 가려내 치료가 늦지 않도록 하고 무증상이나 경증만 보이는 접촉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방침입니다.